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위대한 말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우리가 같이 묵상하는 16번째 시간. 유명한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는 말씀 가지고 오늘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혹은 세상을 위한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세상 자체에는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구는 거대한 암흑덩어리입니다. 지구가 이 에메랄드처럼 우주에서 빛이 나는 것은 밖으로부터 온 빛이 거기에 비춰지기 때문입니다. 그 자체는 빛이 없고 큰 어두움의 공간입니다. 물론 지구의 중심부에는 불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드러나지 않은 우리 삶에도 같습니다. 우리 안에 빛이 없습니다. 빛이 밖에서 비춰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두움 안에 있습니다. 이 어두움 속에 있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어두움 속에서 우리가 가게 되면 부딪힙니다. 몸이 부딪혀요. 제가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우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할 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촉수가 뛰어난 그런 동물들처럼 날 때부터 선천적인 맹인이라면 본능적으로 부딪히지 않고 잘 다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이 되신 분들의 간증을 많이 들어보면서 이것이 제 편견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분들의 몸이 멍투성이라는 건 말이죠. 그들은 넘어지고 맨홀에 빠지고 그 다음에 길가에 턱에서 걸려서 넘어지고 자동차에 부딪힐 아슬아슬한 위험들을 가지고 그때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마치 깨끗한 유리창이 다친 줄 모르고 날아가다 부딪혀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날아가는 파리들이나 그런 존재들처럼 그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깊이 상처받고 자존심 상하고 그리고 피해의식에 시달리고 깊은 상처와 절망에 사로잡힌다는 것. 그것은 적응되고 훈련되지 않는다는 것. 제가 알게 됐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 안에 스스로 빛이 없습니다. 어두움 가운데서 우리는 역시 우리의 영혼 안에서도 역시 부딪힙니다. 상처를 입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저에게도 절망스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혼자 방 안에 갇혀 있듯이 있었습니다. 무기력감이 저의 친구가 되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리고 아무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어디선가 밀려오지만 어느샌가 두려움이 친근해집니다. 저녁이 되는데도 불을 켜기 싫습니다. 이 어두움은 외로움입니다. 이 외로움은 우리 영혼을 다시 더 어둡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어두움은 희망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 어두움은 닫혀 있는 것입니다. 이 어두움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무익함입니다. 이 어두움 속에서는 상처가 점점 더 깊어집니다.
깎이고 부서지지만 거기에 답이 있거나 원만해지거나 아니면 스스로 극복해내는 힘이 아니라 어두움은 그 안에서 잔열해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어두움은 은폐된 죄성입니다. 하나님 없음. 이것은 은폐되어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안에 모든 빛을 가로막는 근원이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때로 외롭게 만듭니까? 무엇이 여러분에게서 희망을 좌초시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내가 갈망하는 것이 있고 내게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가 원하고 갈망하는 목표들이 나를 실망시킵니다. 그 실망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밖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 대부분의 이유가 내 안에 있다고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게 됩니다. 내 마음속에 그렇게 속삭이는 음성들이 있습니다. 나의 기질과 성품이 이를 자처했다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이건 우연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다시 그 어두움에 사로잡히고 나의 상처는 또 다른 상처가 됩니다. 깎이고 부서지지만 해결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내가 자처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은폐합니다. 묻어둡니다. 그래, 잊어버리지. 그럴 때도 있잖아. 어쩔 수가 없잖아. 나만 그런 건 아니잖아. 그렇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묻어둔 것 같지만 나만의 시간에 다시 이를 꺼내서 묵상하면서 다시 절망합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죠, 우리가? 모든 것은 그 안에 원인이 있을 뿐이기 때문,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를 원망하랴? 이 모든 것의 끝은 죽으면 끝일 뿐이지. 죽으면. 유물론의 세계입니다. 그의 안에서는 해결책이 없고 출구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빛이 없습니다. 이러한 내면의 어두움을 가지고 살면 여러분 평안한 잠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잠을 자도 혼곤함 속에서 자는 것입니다. 풍랑 속에서 혼곤하게 혼돈에 빠져 잠들어 있는 요나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오리엔티르스 로지시카이, 방향상실. 김알람 박사가 33살에 1921년에 쓴 그 찬송시가 이 마음을 대변합니다.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만경창파 망망한 바다에 외로운 배 한 척이 떠나가네. 아, 위태하구나, 위태하구나. 제가 오늘 설교를 멋지게 하기 위해서 짐짓 비장하고 그리고 비극적인 얘기를 자아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빛이 하나도 없었다고요? 물론 그렇지 않지요. 우리 인생에 빛이 있었습니다. 아직 결혼 신청을 못 받은 형제 자매를 제외하고는 아마 첫사랑의 기억이 있을 겁니다. 첫사랑의 기쁨은 우리에게 빛과도 같았습니다. 또 결혼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좋은 친구관계, 교분을 맺을 때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멋진 여행을 가고 휴가를 보낼 때 좋은 곳에서 우리가 맛본 그런 기쁨이 있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도 한때는 인정을 받고 경제적으로나 삶에서나 잘 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적어도 그런 전망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맛본 것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기쁨이 오래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출생과 성장으로 우리가 그렇게 기뻐했던 그런 기쁨들도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 기쁨을 맛보고 있는 그 순간에도 그 다음에 다가올 기쁨이 사라질렀던 우연의 복선에 대해서 두려워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이 기쁨은 오래 가지 않을까요? 이 기쁨은 기쁨 자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기쁨은 진정한 기쁨의 흔적들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기쁨의 꼬리표요, 그리고 파편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초막절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축제를 벌이면서 빛의 축제를 벌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축제를 벌이는데, 그러나 그들은 진정한 빛을 마음의 영혼에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빛을, 불을 태워 올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시면서 그 가운데 서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거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기쁨인 빛은 그 정체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에게 있으셨던 빛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세상에서 야, 멋지다, 대단하다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동기와 결과가 잘 일관된 삶의 원칙을 가지고 그것을 관철시켜내는 사람. 예수님의 빛은 그러한 것이었을까요? 희생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 다수를 위해서 자기를 던질 줄 아는 사람, 자기가 포기할 줄 아는 희생적인 삶의 태도, 예수님에게 그것이 빛이었을까요? 아니면 먹고 마실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는 낙관적인 그런 삶의 태도? 물론 예수님을 영적인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보고 싶어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존경할 수 있는 삶의 모델로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 밖에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모델들인데, 들여다보면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빛이 아니고 억제의 원칙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회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인정받고 살기 위해서, 내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밖으로 나오는 욕망을 억제하고 그리고 제한시키는 것입니다. 이거는 빛이 아니고요. 내가 그렇게 보이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고 그 대가를 내 내면에서 내가 스스로 맛보는 것입니다. 억제의 원칙들이 많은 사람은 내면이 많이 상해 있습니다. 피의식 속에 있습니다. 야, 아무리 그러면 그래도 그렇지. 내가 이렇게 했는데 돌아오는 게 이것밖에 안 되냐? 언제나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인정하고 밖에서 잘 베풀고 밖에서 좋은 소리를 듣는 분들이 가정에서 부부싸움이 많은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누군가의 감은 쏟아놔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쓰디쓴 기억만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억제의 원칙들은 빛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배우고 애써온 이런 덕목들과는 전혀 다른 구별된 빛이 예수님에게는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온 빛입니다. 이 대목이 좀 설교같이 들리는데요. 그러나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이 빛이라고 여길 만한 그런 것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고 계시면서 그분은 빛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영적 생명을 갖고 계셨는데 그 안에서 나오는 죄성에 의해서 그 영적 생명은 조금도 가리워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정죄받지 않으셨습니다. 상황이 분명히 예수님이 리더로서의 책임이 있어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그분의 영혼은 자유로우셨다는 말입니다. 율법이 규정한 죄 앞에서 그분은
당당하게 그 죄를 물리쳐 주십니다. 그분의 의로움은 헛된 자랑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베푸시는 사랑에는 이 사랑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예수님은 그 빛을 끊임없이 연소시키셨습니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서 가둬두지 않고 연소시키셨습니다. 근데 마치 샘이 넘쳐흐르는 것처럼, 자기가 아무 상관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은혜를 나누어 주시고 죄인들의 마음에서 죄의 심판을 끄집어내서 구원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상처를 만지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에게는 어두움이 없었습니다. 물론 그분은 우리처럼 똑같이 심리적으로 연약하고 그리고 병에 다 노출되어 있고 그리고 배신과 좌절과 등돌림에 대하여 쓰라림을 맛볼 수 있는 그런 구절을 똑같이 가지셨음에도 그리고 그렇게 대단한 의지를 갖지 못하셨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분 안에 빛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등을 돌리면 나를 정죄하지만 그러나 그분은 그런 가운데서도 빛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 그분은 자기의 생명을 연소시키셨지만 두려움이 없었고 어둠에 둘러싸였지만 우울하지 않았습니다. 외로워 보이지만 그분은 찬란한 기쁨을 가지셨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그가 가지셨기 때문이다. 우리의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좋은 소식을 모두 다 기다리고 마음의 평안을 원하고 즐거움을 원합니다. 보람 있는 삶을 원하고 좋은 결과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빛이 아니라 빛의 대체물들. 진정한 기쁨이 아니라 기쁨의 결과들일 뿐입니다. 그 대신에 빛을 향하여 눈을 돌리지 않을 때에 우리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빛을 받은 너희들이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어찌 된 일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이 빛을 받고 빛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었을까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상처를 취하는 사람마다,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는 사람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마다 그들이 그런 질문들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어찌 된 일인가? 그 누구도 깨뜨릴 수 없는 지적인 불신앙으로 우리가 완강하게 무장하고 있었을 때, 내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고 요청하지도 동의하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이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들은 묻습니다. 이것이 어찌 된 일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감격과 이 놀라움을 누리기보다는 빛의 결과들에 조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합니다. 이 빛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 이 빛을 가지고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저는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이 질문을 조금 참으십시오. 그 이전에 좀 더 머물러 있어야 될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어떻게 해요? 어떻게 비출까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감추지 못하리라.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이것이 제가 빛과 소금 되는 길에서 발견한 예수님의 해답이었습니다. 저는 사역자의 길을 시작하면서 영광된 열매를 맺기를 소원했습니다. 뭐 대단한 열매를 맺으려고 한 것은 아니고 그래도 내가 다른 분야도 아니고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는데 열매를 맺어야 할 것 아닌가. 그렇지 않다면 부르신 분을 욕되게 하고 내 구원이 부끄러운 것 아닌가.
이것이 자랑이 되었을까요? 멍해가 되었을까요? 네, 당연히 멍해가 되었습니다. 저는 늘 그 트라우마에 시달렸습니다. 내가 열매가 없다면, 내가 만약에 실수한다면, 내가 만약에 목회하면서 교회가 깨어진다면, 내가 설교하면서 그 성도들이 큰 시험에 든다면, 그리고 같이 믿음의 생활하는 가운데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면, 늘 그런 불안을 떨치지 못했습니다. 제가 전도사 초년 시절에는 교우들이 제가 설교를 하면, 전사님 말씀은 설교는 잘하는 것 같은데 당최 어려워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학생들 중에는 제가 설교를 하고 나면 나가면서 꼭 인사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전도사님 오늘 또 단잠을 잤습니다. 청년들과 말씀 공부를 좀 같이 하자고 해서 모처럼 말씀 공부를 시작했는데 몇 달이 지나니까 이리 핑계 저리 핑계대고 다 터져버려서 한 명도 안 남았어요. 낙심이 됩니다. 나는 은사가 아닌가 보다. 내게 불같은 체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게 그런 성품이 있는 것도 아닌가 보다. 낙심하고 어려운 과정이 있었는데 위로하러 신방을 했습니다. 위로하고 격려하러 찾아갔는데 좀처럼 얘기가 안 됩니다. 이런저런 얘기 차근 늘어놓았는데 피곤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결국은 떠나버렸습니다. 이렇게 제 전도사 시절 초기에 주일을 지내고 나면 주일 저녁이 되면 언제나 마음이 허전했어요. 뭔가 텅 빈 것 같았어요. 주일 저녁 설교를 제가 또 맡아서 했었는데 주일 저녁 설교를 하고 나면 언제나 마음이 허전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밤거리를 한 시간 정도 이렇게 거닐다가 집에 들어오곤 했습니다. 잠마음교회 초기 목회를 할 때에도 물론 그때는 제가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고 제 마음의 뜨거움이 회복되었을 때이긴 하지만 새벽기도에 몇 명 모이지 않았어요. 수협에도 몇 분 안 오셨고 새벽기도에 더더군다나 몇 분 안 오셨는데 어느 날 한 집사님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새로운 가정이 왔는데요. 교회를 못 정했대요. 근데 오늘 새벽 기도 나와서 들어보고 결정한대요. 목사님 잘하세요. 제가 속으로 아이 좀 친작 얘기 주셔야지 지금 막 하려는데 얘기하면 어떡해요. 그날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사람도 몇 명 없는데 두 분이 뒤에 딱 앉아서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그분들은 다른 교회로 갔습니다. 제가 그때 계속해서 경험한 건 그거였어요. 자전거는 페달을 밟으면 앞으로 굴러가는데 왜 나는 사역을 하는데 페달만 헛돌지 앞으로 안 갈까? 성도들이 말씀에 그렇게 영향받아 보이지도 않고 늘어나지 않는 숫자들 또 저의 노력과 열매에 무관한 결과들을 보면서 언제나 마음속에 그런 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주님은 저에게 일정 부분 체념하게 하시면서도 그와는 다른 영적 연단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을 주셨습니다. 새벽 한 3시경까지 새벽기도 말씀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저에게 감격을 주셨어요. 말씀을 보다가 찬양하다가 흐느끼다가 그런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명아기가 자다가 아빠 조용히 좀 하세요. 그런 가운데서 외적인 다른 변화는 느끼지 못했지만 제 안에서 하나님께서 감격과 변화를 주셨습니다. 문득 언제부터인가 주일 저녁이 허전하지 않게 된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배의 감격을 마음에 가득 채워서 벅찬 마음으로 제가 저희 집에서 혼자 서성일 때가 많았습니다. 마음이 벅차온 거죠.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건 그거예요. 빛의 결과들에 대해서 제가 나도 모르게
포기하고 잊혀지면 하나님은 빛에 눈을 돌리게 하셨다. 빛의 흔적 대신에 제게 직접 빛을 대면하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이제 나도 모르게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 이 빛을 위해서라면 빛의 결과와 흔적은 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이거는 마치 뭐 돈 없어도 살아요 주님 그러면서 눈물 흘리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정말 바꿀 수 없다는 마음이에요. 제가 전신 화상을 입고 정말 불행해진 그 이지선 자매가 주님을 만나고 이전에 주님을 모르고 건강했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물어보니까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얘기했는데 이 믿기 어려운 거짓말을 제가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정말 그 빛의 영광 그리고 빛이 없던 시절의 그 어두움과 이제 바꾸지 아니하겠어요. 저는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그 지난 시절 제게 그렇게 열매가 그리고 제 쓰임새가 그렇게 드러나지 않던 그러나 주님 앞에서 그 은혜와 영광을 경험하던 시절이 저의 사역의 전성기라는 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멋진 예배당을 꿈꾸는 대신에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변화하는 것에 감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의 사역은 지나가더라도 그 빛은 참되며 주님께서 켜놓으신 그 빛은 결코 꺼지지 않으리라 이런 걸 확신하게 됐습니다.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자주 이런 고백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은 제 복음 사역의 전성기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저를 언제라도 폐기 처분하셔도 됩니다. 제 마음의 죽음도 원망이 되지 않습니다. 저의 전성기는 다 이루었습니다. 저의 삶에 저의 부족하고 그리고 참으로 연약한 삶 가운데 이 질그릇 위에 하나님을 아는 영광을 참으로 주셨습니다. 이 영광을 무엇과 바꾸겠습니까? 그 빛이 내 마음의 영광이 됩니다. 그 전에 새벽기도 왔다가 다른 교회 가셨던 그분들은 나중에 저희 교회 새벽기도 자주 오셨어요. 발령이 나서 가시면서 저에게 기도해달라고 다른 교회 출석하시지만 제가 기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와 그리고 아마 여러분에게도 있을 간증만이 아니라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자처하는 이단자로 생각했습니다. 그의 가르침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 정도 가르침은 자신 안에도 원칙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안에는 빛이 없었죠. 그러다가 어느 날 그는 빛의 사람을 만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스데반이 죽는 장면을 목격한 것입니다. 자신은 수사학으로 무장하고 그리고 유대교의 교리를 견고하게 무장하고 그 다음에 온갖 인생의 법칙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을 자기는 분명히 확신을 가지고 믿고 따른다고 했지만 그러나 죄인의 구원을 믿지 못했습니다. 생명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는 종교적인 유물론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죽음의 문턱을 해같이 밝은 얼굴로 넘어서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하나님 내 영혼을 받으소서 그렇게 얘기하고 떠나가는 스데반의 모습은 충격이었습니다. 이것은 인과관계에 얽힌 삶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이요 하나님의 구원이요 하나님의 증거였어요. 그는 비틀거리면서 길을 갑니다. 정오였습니다. 그때 그에게도 정오의 태양보다 강한 빛이 임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마침내 듣습니다. 주여 뉘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던 배척하던 예수라. 그 순간에 그는 옛사람에 대해서 눈 멀고 그리고 그 헛된 갈망의 비늘들이 눈에서 떨어져 나갈 때 그는 주님의 빛을 보았습니다. 그 빛이 그의 안에서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사울아 일어나 두 발로 서라. 내가 갈 길과 내가 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바울사도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하던 그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이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너희들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내가 너희에게 빛을 주었고 내가 곧 빛이니라. 너희 안에서 시작된 그 착한 일은, 너희 안에 켜놓은 그 빛은 꺼지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빛 되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빛의 흔적과 빛의 결과들에 대한 두려움과 욕망을 빛과 바꾸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빛의 자녀입니다. 왜냐하면 무의식은 의식보다 강력하고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는 것보다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기도가 마음에 와닿습니다. 주여, 지난 여름날은 참으로 위대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잡았다 함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서 이루신 일들은 참으로 위대하였습니다. 그 빛은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산 위에 있는 동네들처럼 여러분, 주님과 함께 빛의 전성기를 누리십시오. 광야 같은 세상에서 그 빛을 연소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응답하면서 우리 한 음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빛이 우리 안에 없다는 것 오늘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찾고 구하던 그것은 빛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 그것은 우리 안에 어두움을 더해주는,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상처가 되었다는 것 오늘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네가 목마르느냐, 네가 고단하느냐, 왜 나에게 와서 마시지 않느냐, 주님 내 안에 구원의 손을 내미시고 하나님 구원의 빛을 켜주셨습니다. 이제는 어두움에 거하지 아니하리라. 주님, 그 빛의 흔적들을 찾아서 스스로 공고하고 정죄하는 그 삶 속에서 벗어나서 주님과 함께 은혜의 법을 따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삶을 향해서, 하나님, 빛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주와 동행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응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셔서 빛 되신 주님, 저희 마음속에 그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고, 주님이 하신 일은 우리가 행하는 일들과 우리가 바라보는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배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주님의 임재하심이 내 삶에 힘이요, 그리고 그 주님과의 동행함이 나의 갈 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키를 드립니다. 붙잡으시고, 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어두움의 노래를 지우고 하나님 빛의 노래, 새 노래로 찬양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